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 선생입니다. 오늘은 1001문 1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볼 건데요. 한번 오늘은 문장 앞에 있는 부사구와 주어를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뭐 내가 뭐뭐 했을 때 만약 뭐뭐라면 등의 이런 부사구들이 주어보다 먼저 나와서 문장 앞에 나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그 부사구가 엄청 길어진다면 어떨까?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것들을 훈련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interactive real-time strategy video game that in the 26th century, hundreds of thousands of players spend up to 80 hours a week fighting interspecies battles for dominance and survival. 12번 보겠습니다. In a village where the houses are all grouped closely together, 53% of the visiting between families was on a daily basis, whereas in a settlement where the houses are spread out, only 34% of the visiting was on a daily basis. 35번, 33번, 13번 보겠습니다. 입이 꼬이네요. 자, every year, millions of young people finish school, feeling full of confidence and arrive in the workplace only to find out how much they don't know. 14번 보겠습니다.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of cultural differences in expression, interpretation of nonverbal behavior may be inaccurate in addition to verbal communication. 15번 보겠습니다. In spite of the impressive gain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new and more subtle sources of pollution and better methods of detection have made us aware of the broad scope of our pollution problem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숨이 차네요. 문장이 기니까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우선 11번에 interactive 하면은 우리 interact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interact잖아요. 그럼 interactive는 뭐가 되냐면 상호작용하는 여기서는 쌍방향에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teract with A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얘는 A와 상호작용을 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interaction은 이것의 명사형으로서 상호작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et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다, 설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항상 뒤에 뭐뭐를 설치하다, 설정하다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셋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얘는 무조건 PP로 쓰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PP는 애초에 수동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리신다면은 여러분들 능동과 수동에 대해서 영상을 찾아서 한번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spend 시간도 ing 나왔는데요. 뭐뭐 하는데 시간과 돈을 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ing가 꼭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up to는 전치사로서 뭐뭐까지란 뜻입니다. 그리고 interspecies 하면 species는 우리 종 저번에 했었죠. c 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inter 하면은 서로 이렇게 서로 간에란 뜻이에요. between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종간의라고 하겠습니다. 종간 욕이 아니고요. 여기서 가는 사이 간자예요. 그다음에 dominance 하면은 얘는 지배라는 뜻이고요. dominate에서 나온 애입니다. dominate는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interactive real-time strategy video game set in 26th century 이렇게 돼 있는데 쌍방향의 그리고 실시간 전략 비디오 게임인데요. 자, 여기서 set은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죠. 그러면은 PP로 앞에 있는 비디오 게임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자, 26세기에 잠깐만요. 뭐지? 자, set in 26th century입니다. 자, 26세기에 설정된 비디오 게임이에요. 그 게임의 설정이 26세기인 거죠. Hundreds of thousands of players. 정말 많은 선수들이요. Spend up to 80 hours a week. 자, up to 하면은 뭐뭐까지라고 하는 거고요. 자, 80 hours a week. 한 주에 80시간을 씁니다. spend 시간, 그 다음에 ing 나오죠? 뭐 하는 데 있어서요? fighting interspecies battles. 아하. 종 간의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요. 뭘 위해서? for dominance and survival. 어떤 지배와 생존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in a village where the houses are all grouped closely together. 자, closely 하면 무슨 뜻이냐면, 가깝게란 뜻이에요. close가 닿다란 뜻이기 때문에 많이들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closely 자체는 되게 가깝게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close는 뭘까요?
같다란 뜻도 있지만 얘는 형용사로 가까운이라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On a daily basis 하면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그 다음에 whereas 하면 반면에, spread out a 하면 a를 흩뜨리다 라는 뜻으로 가져가 주면 되겠습니다. In a village where the houses are all grouped closely together. 자, 마을인데요. 어떤 마을에서 여기 where는 지금 앞에 있는 village를 수식해 줍니다. 집들이 정말 가깝게 함께 그룹 지어져 있는 마을에서는 53%의 방문, 가족들 간의 53%의 방문이 매일매일 이루어졌는데요. Whereas, 반면에, in a settlement, 어떤 상황이에요. settlement 하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어떤 상황, 혹은 정착 이런 뜻도 있어요. 모든 집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상황 혹은 정착의 상황에서는 only 34% of the visiting, 오직 34%의 방문만이 was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Every year, 매년이요, millions of people finish schooling. 수많은 어린 사람들이 학교를 끝냅니다. 졸업한다는 거죠. Feeling full of confidence, 뭐 하면서요? 되게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라고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분사 구문입니다. 뭐뭐 하면서 라고 말해주시면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 부분이 분사 구문이라고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nd arrive, 그리고 도착합니다. 어디 도착하냐면 직장에 도착하는데, 자, only to 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나서 결국 V하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only to find out. 그럼 결국 발견하는 거예요. 뭘 발견하냐면, how much they don't know. 얼마나 그들이 모르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only to는 결국 뭐뭐하다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우리 to 부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얘랑 같은 투부사인데요. 의미는 아예 다른 애가 있어요. 얘는 in order to라는 애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so as to라는 표현도 있어요. 얘는 V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매년 수많은 젊은이들이 학교를 끝냅니다. 학교를 졸업합니다. 되게 자신감을 가지면서, 자신감으로 가득 차게 느끼면서. 그리고 arrive. 자, 여러분들 여기 and arrive 보이십니까? and arrive. and 다음에 지금 동사 원형 나왔죠? 그러면 이 finish랑 연결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끝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이 아니죠. arrive, 도착한다라는 겁니다. 직장에 도착합니다. 결국 뭐 하면서요? 그들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발견하면서 라고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of cultural differences in expression, interpretation of nonverbal behavior may be inaccurate. In addition to verbal communic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우리 verbal 하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조동아리를 막 조절조절거리면서 설명하고 있죠. verbal은 언어의 라는 뜻입니다. 말의. 그럼 이제 non-verbal 하면 언어가 아닌 거야. 비언어의 말이 아닌. 근데 말이 아니라는 표현 안 쓰고요. 비언어의라고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혹은 비언어적인, 언어적인 이렇게 가져가는 게더 정확하겠네요. 그 다음에 inaccurate 하면은 얘는 부정확한이란 뜻입니다. 우리 accurate은 정확한이란 뜻이고요. 여기다가 cy를 붙이면요. 명사가 돼서 inaccurate 하면은 부정확성, 그 다음에 accurate 하면은 정확성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of cultural differences in expression. 자, 뭐 때문에요? Lack of understanding. 이해의 부족 때문입니다. 뭐의 이해의 부족이냐면 문화적인 차이점이에요. 어떤 표현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점의 이해에 대한 부족 때문에 interpretation of nonverbal behavior, 비언어적인 행동의 해석이 may be inaccurate, 되게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In addition to verbal communication, 어떤 언어적인 소통에 더해서요. 자, 이런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따봉 하면은 얘는 무슨 뜻이죠? 잘했어, 최고야라는 뜻이지만 어떤 데서는 이게 모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이제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하잖아요. 가운데 손가락 아니지만 얘가 어떤 국가에서는 뭐 진짜 문화에 따라 다르겠죠. 이 가운데 손가락이 정말 칭찬일 수도 있죠. 그렇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In spite of impressive gain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UN more subtle sources of pollution and better methods of detection have made us aware of the broad scope of our pollution problem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in spite of 하면 얘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얘랑 같은 뜻이 despite라는 애인데요. 뭐뭐해도 불구하고 라고 여러분들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mpressive 하면 얘는 인상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는 impress는 동사인데 인상을 주다 라는 뜻이고요. impression 하면은 얘는 명사로 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얘들 다 세트로 가져와 주세요. 그 다음에 subtle 하면은 되게 미묘한, 포착하기 힘든 이런 뜻이 있습니다. 특히 조금에서 조금 변해도 사실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그런 애들 있죠. 그러면 subtlety 하면 얘에 대한 명사로 약간 미묘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etection 하면은 이제 포착이라고 하는데요. detect 하면 얘는 포착하다 라는 뜻입니다. 혹은 탐정이 이게 발견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발견하다. 그래서 우리 명탐정 코난 있죠. 디텍티브 코난이라고 합니다. 디텍티브 코난. 명탐정 코난. 그래서 디텍티브는 명사로 탐정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make A는 A를 B로 만들다. 그 다음에 aware of A 하면은 A를 아는 이라고 해서 우리 사실은 aware of A 보다는 be aware of A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씁니다. 얘는 뭐뭐를 알다. know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scope 하면은 어떤 범위를 얘기합니다. 범위. pollution 하면은 오염이고요. pollute는 오염의 동사형으로 오염시키다. pollutant는 오염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정리해주는 단어들은 다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In spite of the impressive gain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자, 뭐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인상적인 이득에도 불구하고요. 그 환경 규제에 대한 어떤 인상적인 이득. 그러니까 환경 규제를 했는데 뭔가 얻어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New and more subtle sources of pollution and better methods of detection have made us aware of the broad scope of our pollution problems. 새롭고 더 미묘한 어떤 오염의 물질들 있죠. 근원들 있죠. 더 새롭고 더 미묘한 포착하기 어려운 그 오염의 원인들 그리고 더 나은 그 포착하는 수단들이요. have made us aware of, 우리를 알게 만들었습니다. 뭘 알게 만들었냐면 정말 넓은 범위에 우리의 오염 문제에 대해서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오염 막 정말 창의적으로 정말 다양한 오염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기술로 다 찾아낸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게 많아진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다섯 문장 했는데요. 10분 컷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3분이나 됐습니다. 자, 적지 않은 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생어들도 제가 많이 정리해 드리는데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따로따로따로 외우면은 잘 날아가는데 이 문장을 통해서 이미 의미가 파악된 단어를 가지고 파생어를 만들면요. 학습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이게 정말 단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하면서 새로운 단어장 새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문장들에 있는 단어만 외우셔도 여러분들 충분해요. 정말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단어들 정말 잘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 눈으로 다 복습하셨으면 그 다음에 MP3를 들으세요. 더보기란에 MP3로 복습하는 방법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매 시간마다 강조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